안녕하세요. 발기부전의 진료를 주로 보고 있었던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앞으로는 맨셀스 관련 진료를 보는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얼마 전에 이제 메이오 클리닉,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에 오래간만에 공부하러 다녀왔습니다. 메이오 클리닉에 이제 닥터 토비 콜러한테 이제 전립선 비대증 진료를 배우러 갔다 왔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전립선 비대증 치료들 중에서 최소 침습 치료라고 할수 있는 리줌이라는, 그러니까 새로 스팀을, 증기를 쏘는 치료법이 있거든요, 전립선에. 그걸 배우러 간 거였어요. 어떻게, 누구에게, 언제 할수 있는 건가. 그리고 과연 한국 환자들한테 잘 맞을까? 그게 제첫 번째 의문이었어요. 뭐 아무리 좋은 치료라도 제가 하는 진료에서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두 번째는 맞다면 어떻게 하는가. 그걸 이제 배우러 간 겁니다. 전립선 비대증 진료를 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거는 사실 꽤 오래전부터 제가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이제 미국에 가서 제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야, 너는 전립선 비대증 진료 안 하냐? 너 맨날 공부하면서 보고 갔으면서 왜안 해? 닥터 윌슨 저희 선생님도 넌참말안 듣는다. 전립선 비대증도 좀 보고 또딴 것도 좀 하고 그래.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10년간 제가 고집을 좀 많이 피웠죠. 저는 늘상 스스로 생각하기에 제가 겁이 되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환자들이 컨디션이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은 제가 그걸 되게 힘들어해요. 못 견뎌해요. 그래서 뭔가 하나 확실하게 하기 전까지는 다른 건안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강산이 변할 한 10년 정도 좀 넘어가니까 팽창 임플란트 수술 크게 걱정 안 하는 부분도 있고, 팽창 임플란트 수술 받고 나서 병원 오셔가지고 야, 전립선 비대증 어떻게 하냐 자꾸 물어보시는데 수술도 안 하고 진료를 많이 안 보다 보니까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간 겁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시작된 이후로 거의 매해 병원 평가를 시작했다고 해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병원 평가를 하기 시작한 이래로 메이오 클리닉은 1위를 놓쳐본 적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항상 가보고 싶었어요. 긴 얘기가 있겠지만 아주 줄여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 메이요가 이런 넘버원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를 잘 알겠다. 자기 병원에 대한 그 이미지를 세 사람, 의사 세 사람으로 딱 만들어 놨어요. 한 명은 책을 들고 있고, 한 명은 청진기를 들고 있고, 다른 한 명은 검사하는, 실험하는 기구를 들고 있어요. 바로 진료, 연구, 교육. 이세 가지가 자기네 메이요 클리닉의 근간이라는 걸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한 거였더라고요. 메이오 클리닉은 비뇨기과 안에 정교수라고 할수 있는 분들이 31명이에요. 교수들만. 레지던트들, 뭐, 간호사들, 전문 간호사들, 이 시스템이 다 갖춰진 거, 부서가, 한 부서가 통으로 다 하면은 300명이 넘는 인원이에요. 전문 간호사랑 의사랑 이제 교수라고 할수 있는 레지던트, 이런 뭐, 인턴, 이쪽만 다 아침에 모여서 월요일 아침에 그랜드 라운드를 하더라고요. 그랜드 라운드라는 게다 모여가지고 환자에 대한 케이스 발표하는 그런 시간인데, 레전트 중에 한 명이 케이스를 준비해요. 그리고 3년차나 혹은 4년차 레전트가 나와서 쭉 환자 한 명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너가 치료를 왜 그렇게 할 것이며, 너가 검사를 왜 그렇게 할 거고, 검사, 진단, 치료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외래를 같이 참관했거든요. 레전트가 먼저 환자를 봐요. 교수님이 진료를 보기 전에 레전트 초진을 다 봐요. 그리고 나서 뭐 닥터 코울러 이런 환자가 있는데 와서 같이 좀 봐주시겠어요? 어려우면. 어려운 게 아니면 그냥 해결하는 거고. 아니 이렇게 신박할 수가.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가 진료를 보는 거는 정말 드물거든요. 저는 마지막에 4년차 때나 겨우 외래 봤고, 그것도 이제 전문 분야가 아니고 진짜 비뇨기과 일반 진료 환자들 보고 이랬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잘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잘 배울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활용점정을 찍은 거는 수요일 저녁에 닥터 코울런의 집에 비뇨기과 그 레전트, 그 다음에 스태프들, 그리고 펠로우 다 모여서, 그 다음에 전문 간호사까지 모여서 저널 클럽을 하는 거예요. 저널 클럽이 뭐냐면은 그 논문 4개를 골라서 다 보내줘요. 그리고 읽어오라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요약해서 발표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줌으로 미국 전역에 그러니까 북미 성악회에 있는 모든 펠로우들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궁금한 거 물어보고 뭐 대답도 하고, 왜냐면 그 저널을 쓴 사람도 거기 포함돼 있거든요. 저 같은 닥터 코울러가 일부러 제 저널 하나, 제가 얼마 전에 쓴 저널 하나 골라줬어요. 서브코로날 어프로치, 그러니까 응용 접근법이, 그러니까 글래스 네크로시스랑 귀두 뭐 합병증이랑 상관이 없다 이런 논문이었거든요. 저널 오브 유럴로지 실려가지고 나갔었는데,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논문을 읽다 보면 궁금한 게 생기잖아요. 그리고 항상 논문에서는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질문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하게 된그 계기라던가 방식을 친구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핵심이거든요. 야, 이런 교육은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모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번에 이제 얘기했던 바로는 내년부터는 메이요의 그 멘셀스 코스 과정을 밟고 있는 펠로우 중에 한 명이 한국에 와서 저희 병원에 와서 한 일주일 정도 참관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교환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거든요. 향후에도 저는 메이요 클리닉하고 이제 계속 뭔가 같이 해나갈 생각이에요. 좋은 게 있으면 배워서 그걸 그대로 한국에 들고 들어와서 한국의 시스템에 맞게 적용해보고 그게 제가 잘하는 일이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번에 아주 즐거운, 몸은 좀 힘들었지만 즐거운 연수 과정이었습니다.